안녕하십니까. 미션 129 비밀기지에 초대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곳 비밀기지의 1급 비밀 요원 서유리 인사드립니다. 저희 미션 129의 비밀기지는 사람들이 궁금하지만 잘 모르는 캐내고 싶은 모든 보건복지 정책들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파헤쳐주는 곳입니다. 저의 빠른 두뇌와 비 요원의 빠른 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보건복지 정책들을 파헤치는 미션 129. 오늘도 함께 해결해 볼까요? 방금 오늘의 미션이 도착했네요. 아동학대를 하면 즉각 이것이 될 수 있다고? 이거? 구속? 아니면 처벌? 대체 뭐지? 우리 부모님들은 답을 알고 있을까요? 비요원? 지금 당장 출동해서 알아봐 주세요. 즉각하면 구속된다 같은데? 엄마니까 아무래도 요즘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네, 관심이 많아요. 아 그리고 그 이 아동 뭐 행복지원 시스템 들어본 적은 있나? 아 네. 안녕하세요. 나쁜 거? 어른이 아이 괴롭히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아이의 마지막 말, 마치 우리에게 전한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부모님들에게도 이 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라는 정책과 아동학대, 굉장한 관심사인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분들, 해답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비요원 이분들을 얼른 만나봐야겠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집에 가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한 겨울에 여름 옷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관찰을 해보니 아버지가 밭일을 도우러 안 왔다고 아이를 두들겨 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센터만 오면 되게 불안해하고 집에 가기 싫어하고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를 발견했을 때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접수를 하고 상담을 하고 그리고 경찰서 112에 신고를 하고 가해자로부터 분리를 하고 이런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시 분리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해자는 즉시 아동으로부터 분리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3월 시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으니까 이번엔 아동복지 전문가를 만나 아동학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어떤 민감성 그 자체가 이제 높아져서 그전에는 학대로 보이지 않은 것들이 학대로 보이고 그래서 이제 신고를 많이 하는 거죠. 아동 스스로도 신고를 많이 하고 주변 이웃들도 많이 하고 또 신고 의무자 범위가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넓어졌기 때문에 신고 의무자들의 신고가 늘어난 거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두 번 이상 적발이 됐을 때 이 가해자 내지는 가해 부모로부터 아동을 즉각 분리하는 제도이고 두 번이 아니더라도 의료인이 만약에 학대 사실을 발견했을 때는 즉각 분리를 하는 이런 제도고 분리 제도가 제대로 성공을 하려면 가해 부모나 가해자로부터 이제 분리돼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 보호 과정이라든지 이제 그 아동 생활 시설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션에 숨겨진 키워드는 즉각분리제도였습니다. 그럼 이 즉각분리제도의 시행 배경과 그 외의 아동학대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아동학대 대응 추진단? 그래, 여기 가면 자세히 알아볼 수 있겠어. 비요원, 어서 출동하세요. 저희가 1월 19일에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그 대책 발표 이후에 복지부 내에서 좀 더 속도감 있게 과제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내부의 조직을 구성을 했습니다. 추진단에는 총 3가지 반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총괄 대응반이랑 즉각분리 대응반, 그리고 제도 개선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응총괄반은 일단 전체적인 대책의 이행 상황을 계속 점검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 밖에도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간의 협업 체계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각분리 대응반은 시도별로 즉각분리 이행 이후에 시설이 확충이 되는 상황을 점검을 하고 현장 점검을 하거나 일일 상황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반은 입양 체계 개선 업무나 출생통보제 도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각분리제도가 3월 30일부터 아동복지법상의 제도로 도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응급조치로 72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호의 공백이 발생한 아동을 더 긴 시간 동안 보호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아동학대 조사를 하면서 아동의 답변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가 있을 때 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즉각분리된 아동이 보호될 수 있는 시설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지금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76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안에 최소 105개소까지는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동 일시 보호시설은 지금 전국에 7개 시도에서 11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17개 시도가 최소 1개씩은 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양육시설이나 다른 사회복지시설이 일시보호시설로 기능을 전환한다고 하면 저희가 기능보강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세 이하의 영아들은 가정에서 보호하는 게 이상적인데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가정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을 신설을 해서 4월부터 시작하게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즉각분리된 아동의 심리적인 지원도 필요한데요. 지금 학대 피해 아동 쉼터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심리치료사들이 155명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즉각분리 이후에 아동 심리치료나 상담을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올해 7월부터는 전국에 17개 거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심리치료센터를 신설을 할 계획입니다. 즉각분리제도 도입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많이 발견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지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 의심이 될 경우에는 바로 112로 신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문제가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그동안 내 자식이라는 이유로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 양 수많은 아이들이 희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절대 아이들은 그 누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아이들에게 하고 있는 행동이 정말 아이를 위한 훈육인지 아니면 나의 화를 풀기 위한 분풀이성 폭행인지 행동하기 전에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즉각분리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국번 없이 129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관심이 한 아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아이들 돌봐주세요. 오늘도 미션 클리어. 여러분의 관심과 댓글은요, 저희 비 요원들의 원동력이 됩니다.
질문과 의견 등등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